유튜브에서는 꼭 이렇게 광고를 넣더라고요. 시그니처를 어떠셨어요? 네. 어떻게 저 보셨나요? 보면서 저희 선생님이신데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뵙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굉장히 즉흥적인 부분이 많으세요.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그 공연의 순서나 박자의 흐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즉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은 좀 말을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 뭐 생각들 다 좋습니다. 뭐 세 가지의 단어 정도로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생님 적으셨을까요? 적으셨을까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 네, 여자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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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적은 단어 아무건 하나라도. 네. 지금 보면서 어떻게 가공되고 꾸며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동작보다는 그 음악에 그냥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그게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클라이막스에 갈수록 동작이 네. 조금 크고 네. 활발해진다는 게 네. 처음보다 갈수록 네. 네. 강도가 조금 세진다는 네.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큰 동작을 하는 발레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선생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네. 네네네, 조금 제가 말씀을 덧붙이고 나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가공되지 않은 아름다움. 그렇죠? 뭔가를 계획하고 꾸미려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뭔가를 다듬어진 형태가 아니라 정말 음악과 내가 합일 하나가 돼서 거기에 맞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가공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다는 것.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자연미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우리는 물론 굉장히 잘 짜여지고 규격화되고 잘 다듬어지고 대칭이 딱 맞고 비례가 완벽했을 때 아름다움도 느껴지지만 그거 전에 가공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때 거기에서 굉장한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그 자연스러움에서 우리 한국인들 특히 동양권의 문화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미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훨씬 동작이 커지고 좀 음악도 빨라지고 장단도 변화가 있잖아요. 역동미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또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뒤에 부분이 더 그렇게 인상적이고 뭔가 우리 몸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느냐. 앞에 굿거리 부분에 그렇게 좀 잔잔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한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뒤에 부분이 더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미감을 주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앞엔 좀 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뒤에 부분에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렇게 좀 상반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우리한테 역동적인 아름다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 한 5번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역동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아름다움, 한무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두 가지 아름다움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손 드셔서 잠깐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제가 책 보니까는 좀 노란 귀걸이, 푸른 치마, 네. 빨간 냉기, 네. 그리고 부채, 흰 버선을 차리셨어요. 이제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딱 이렇게 발견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음악은 타악기하고 관악기가 연주가 됐어요. 네네. 그거 하나는 이제 그 춤이 네. 동작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 동양의 춤들은 저는 동작이 크지 않아요. 아, 동작이 적은데 동작이 굉장히 큰데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춤은 내가 보는데 천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느꼈어요. 다른 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좋습니다. 다른 나라 춤을 많이 봤는데 네. 우리나라 춤을 보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복장의 색깔이나 이것에 별로 추억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춤을 봤을 때 네. 그 춤추는 분의 노란 겨울이 푸른 치마 네 눈에 딱 비쳐서 네. 부분되니까 춤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네.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춤하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춤은 손의 움직임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문학자 야나기 문예시가 조선 여자의 흰 버선의 아름다움 손이 되는 걸 오늘도 흰 버선을 손을 네. 유지 보고 있었거든요. 네. 초기에는 흰 버선이 잘 안 나왔는데 나중에 흰 버선의 움직임이 꽤 아름답구나 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이것이 제가 오늘 본 소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역시 네, 이사장님 그 식견이 굉장히 넓고 깊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색깔 이제 의상이 이제 색깔 시각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노란 저고리, 청색 치마, 하얀 버선, 그 다음에 그 붉은색 아마 그 고름. 네, 아마 그렇게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음양 오행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음양의 어떤 조화,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다섯 가지의 오방세를 통해서 그런 그 우주 만물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런 색깔을 통해서
지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춤의 의상에 보면은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의상의 색깔이 그런 음양오행설에 영향을 받아서 오방색을 의상 안에 녹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은 그렇고요. 특별한 의미는 아마 작품 내에서 의미는 가지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의 아름다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움직임의 선, 그러니까 무용이라는 예술이 사실 움직임의 선을 추구하는 예술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명의 그 움직임의 선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손끝에서 좋았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도 그렇고 벗어내서 느껴지는 그 선의 미하고 아마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곡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서양의 이제 대비적으로 말씀드리는 항상 그 예시가 이제 발레하고 좀 구별될 수가 있는데 발레라는 서양의 춤은 굉장히 직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의 춤은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서 처음과 시작이 알 수 없는 태극의 곡선미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아마 굉장히 눈에 확 띌 것이고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정서가 있어요. 특정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면 뭔가 편안해지죠. 그렇죠?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감정으로까지 전해지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곡선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움직임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면서도 거의 이게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곡선의 미를 추구하는 움직임의 예술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장님께서 그런 손뜻이라든지 벗선의 아름다움, 그런 곡선의 아름다움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부분을 잘 짚어주셔가지고요. 또 혹시 다른 한 분, 우리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남자 선생님. 자, 네. 안 우리 선생님 혹시 뭐 네,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다 말씀하신 거 같아요. 거의 다 네, 거의 다 동일하죠. 네. 그래서 아마 적으신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 한국 무용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첫 번째 아름다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어떤 감지되는 아름다움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정답이 있고 없고는 없는데요. 혹시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는 정자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예시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정자, 우리나라의 산수화, 그 다음에 삼연삼죽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현악기와 세 가지의 관악기,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에서 반주로 주로 사용되는 삼연삼죽,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의 백자입니다. 네. 혹시 어떤 아름다운 혹은 어떤 공통점들이 발견되세요? 우리 여기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계신 선생님? 네. 소박하잖아요. 아, 소박해. 뭔가 소박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아, 어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소박함 느껴지시나요? 그냥 딱 네. 보았을 때 편안하고 아, 뭔가 보았을 때 소박하고 뭔가 편안한 느낌. 네, 좋습니다. 특히 이 백자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백자 한번 잘 들여다보실래요? 왼쪽과 오른쪽이 딱 균등하나요? 균등하다고 해야 될까요? 딱 비례가 맞나요? 그렇지 않죠. 네, 이쪽이 좀 뭔가 더 튀어나왔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가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약간 기우등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찌그러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그렇게 거슬리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뭔가 아까 우리 저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되지 않은 아름다움, 자연스러움. 오히려 이걸 딱 이렇게 딱 반과 반을 딱 잘라서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혀지지 않은
건축 가공되고 뭔가 인위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좀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셔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소박하고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 네 가지의 어떤 사진과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삼현삼축의 악기는 여러분들 그 이 가야금이나 특히 검은고 같은 악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나무의 그대로의 모습, 나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나무의 결과 통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현악기들을 보면요. 이 그 명주실로 짜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검고나 가야금 튕길 때 그 선 있잖아요. 그게 네, 철이 아니라 명주실을 꼬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연의 식물성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연의 어떤 그 자연을 그대로 악기의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미를 추구하는 민족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 다음에 보시면 이런 소박한 자연미가 한국 춤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소박한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미용과 철학에서 한국인은 자연 순응의 정신, 자연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려는 정신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정신이 그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에도 반영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인공적인 형식미보다는 자연미를 강조하는 이 의식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 도에 순응을 하는 무의 자연을 미적 감동의 근원으로 봤어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무의 자연, 어떤 그 뭐랄까요? 뭔가 인공적인 어떤 형태를 가미하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봤을 때 미적인 감동을 느낀 것이 바로 한국인의 미의식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변화나 인위적인 가공, 허식이나 과장 등이 없는 자연스러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미적인 감동을 주는 이유는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난 데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또 큰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발레의 경우는 몸을 외전시켜서 외향적으로 활용해요. 그 여러분도 혹시 발레에서 그 발레리나들이 서 있을 때 어떻게 쓰시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제 다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번 발의 1번 포지션이거든요. 뭐 1번, 2번 이게 포지션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모든 포지션이 지금 제가 어떻게 돼 있죠? 발끝이 어디를 향하나요? 네, 완전히 밖을 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섰을 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몸의 형태를 가지려고 발레리나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해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서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움직여 볼 거거든요. 움직여 볼 텐데 발레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격을 바깥으로 외전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섰을 때부터 발끝을 외전해서 발끝이 바깥을 향하러 했을 때 몸의 각도가 다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레는 몸을 외전시켜서 외향적이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가 하면 한국미용은 형태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저 땅을 딛고 솟아오르며 손과 발의 동작을 소박하게 표현하면서 내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네, 그런 좀 뭔가 소박한 자연미가 느껴지시나요? 한국춤은 그래서 이런 자연미에 초점을 뒀을 때 저절로 추워지는 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춤이라고 한국미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미용에서 말하는 기교라는 건 뭐냐면 무기교성이 기교예요. 한국미용에서 추구하는 기교라고 하는 거는 기교스럽지 않은 거를 추구하는 게 바로 기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도 춤췄지만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는 뭔가
기교스러움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교스러움을 버려야 되는 그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교가 없는 것이 바로 한국춤에서 기교예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잘 이해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계성이 기교를 지향을 하고요. 대표적인 작품들, 물론 한국무용 전반에서 이런 자연미를 추구하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이런 자연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허튼춤이라고 해서 농악 등의 판 중간에 여흥을 돋구기 위해서 추는 춤인데요. 일정한 형식이나 순서 없이 자기의 멋을 그대로 드러내는 즉흥춤을 허튼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목에서 봐도 우리나라의 미인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허튼춤. 허틀어지게 추는 춤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가 허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머리카락이 정돈되지 않고. 정돈되는 거를 지향하는 겁니다. 흐트러지게 추는 거죠. 거기에서 한국인의 어떤 미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정돈되지 않으면서도 인위적이지 않고 흐트러지는 자유로움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한국춤에서는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낙천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풍요와 여유가 넘치며 소박한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춤이 바로 이런 허튼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춤은 민살풀이라는 춤인데요. 수건을 들 민살풀이, 저 여러분들 살풀이 춤은 아시잖아요. 살풀이 춤은 뭘 들고 추죠? 하얀 명주천을 들고 춥니다. 근데 민살풀이 춤은 말 그대로 민손, 민손이라는 건 맨손이죠. 그쵸? 맨손으로 추는 춤을 바로 맨손으로 추는 살풀이 춤을 민살풀이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살풀이, 그 살풀이, 기존의 살풀이 춤은 한에서 시작돼서 한을 다 승화시켜서 어떤 환희로 가는 그런 좀 전환적인 감정의 전환에 좀 초점을 둔 춤이라면 바로 이 민살풀이 춤은 반주 음악에서 느껴지는 춤추는 사람의 그 반주 음악에서 정말 감각되는 슬픔과 흥의 내적인 감정 그 자체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춤이 바로 민살풀이 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작품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민살풀이 춤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김경란 선생님의 진주 교방국보를 춤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질감을 보여준 춤이어서요. 지금 잠깐 감상하실 춤은 허튼춤. 가장 대표적인 그 분이 고성오강대라는 농악대에서도 허튼춤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윤석님의 허튼춤을 잠깐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분이 추시는 허튼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다카라 2020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시는지 네 거기에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그렇게 감상하셨나요? 오감을 열고 오감을 열고 지금 감상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또 특별히 남자 선생님이시니까 네, 어떻게 네, 보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 이 작품이요? 아니면 네, 저... 지금 이 작품이요? 지금 네. 제가 러닝타임 보니까 한 7분 정도 됩니다. 네. 이게 7분이 좀 길어 보인다 하는 거 네네네. 그것도 기승전결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도 아 그렇군요. 이제 앞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진주 교박거리 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임새가 더 드라마틱해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무대에 맞게끔 좀 다듬어진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서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그 농악판의 한 부분으로 추워지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세련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작품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면서 뭔가 이 안에서 기승전결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셔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추시는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뭐 어떤 그런 생각도 있으실까요? 저게 저 자기가 개발하시는 건지 네. 뭐 가르치는 건지 하는 건지 네, 그런 모르겠어요. 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그러니까 정용하는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악의 한 부분으로 한 부분에 추워진 즉흥적인 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만의 어떤 그 춤을 만드신 케이스인 거고 이게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제자들이 이거를 배워가면서 다시 이분이 만드실 때까지만 해도 즉흥적이고 이분이 창안하신 거지만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배울 때는 이분이 만든 걸 좀 정형화된 형태로 아마 배우고 전승이 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다른 선생님, 우리 여기 선생님 얘기 못 들어봐서. 저는? 네네. 아까 네. 그 여자분이 먼저 꺼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춤은 네. 인생을 전부 그 몇 분 사이에 다 나타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남자분은 그냥 자기 어떤 그냥 평탄한 어떤 그래서 그냥 자기